시초가의 이 종목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지 수익률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굿모닝 세븐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시장을 가장 잘 이해했는가 수익률을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초가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 드리고요. 주간 기준의 목표주가 손절가 제시를 해드립니다. 주간 수익률 계산에서 또 향후 어떤 종목,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리뷰까지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시초가의 이 종목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업이사님 지난주에 공개해 주셨던 종목이 바로 포스코였습니다. 주간 기준 수익률 확인을 해볼 텐데요. 4월 7일 수요일 시초가에 매수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1.06% 손실이 났지만 주간 고가 기준으로 플러스 1.66% 수익이 나기도 하면서 사실상 횡보 구간에 진입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영업이사님, 동국제강이 또 잘 올랐더라고요. 한 주 동안. 네, 이런 거 보면은 네네. 같은 철강주지만 마음이 좀 흔들릴 수 있는데 포스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뭐 아무래도 대형주다 보니까 수급이 좀 가벼운 소형주 위주로 뭐 더 잘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보이는데 그리고 그렇습니다. 좀 많이 떨어진 것이 또 많이 올라오는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철강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는 그런 걸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보유 전략 가격 전략 유지하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포스코와 관련된 뭐 새로운 재료는 일단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으로 1조 5,5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한 그런 수치고요. 컨센서스 어떤 1조 2,800억 원을 21%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뭐 이렇게 실적이 좋자 이제 추정치도 좀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실제로 최근 리포트에서는 올해 영업이익을 6조 원대로 추정하는 그런 증권사도 나왔다는 점 좀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뭐 철강제 가격도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뭐 주요 품목 중에서 하락한 종목은 없었고 오히려 보합도는 소폭 상승이 나타나면서 철강제 가격 강세가 좀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그 탄소 배출 저감 노력으로 사실 철강제 생산 감축이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실 이렇게 타이트한 철강 수급이 올해 내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철강제 가격은 결국 강세를 뭐 유지할 것으로 일단 전망하고 있고요. 포스코 역시도 좋은 실적 전망을 유지할 네.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최근 뭐 행보는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밸류에이션 매력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여서 일단 40만 원 목표가가 된 손절 30만 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의 실적 전망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또 가격 인상, 인플레이션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죠. 철강제 가격 인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포스코의 호재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0위권 아래 종목들의 그 시총 싸움이 치열한데 포스코는 현재 시가총액 12위 가리키고 있고요. 목표주가 40만 원, 손절가 30만 원 유지하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여러 변수들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가운데서 어떤 변수를 주목하시면서 업종을 보실 건가요? 네, 저는 사실 이 종목을 뭐 단타 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무래도 제가 수익률을 지금 제시하는 그런 이런 코너다 보니까 올해 내내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위주로만 고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다시 통신 장비, 특히 통신도 좋은데 통신 장비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번에는 5G 장비 섹터를 좀 픽을 해봤습니다. 사실 올해 국내외 5G 그런 구축 투자가 본격화될 예정인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장비 수요가 증가하면서 장비 업체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5G 통신 장비입니다. 투자가 좀 지연이 되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부진한 측면이 있어서 좀 조정을 받았어요. 뭐 네. 가격 조정, 기간 조정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에서도 뭐 5G를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5G 통신 장비 이제부터는 이제 1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5G 장비주들이 부각된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 최초로 그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그때 추진했던 그런 장비 수요가 나타났지만 그 이후 이렇게 투자가 지연됐다. 그래서 실적이 아주 급감하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뭐 2018, 19년 상당히 크게 상승했던 주가 수준에서 가격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투자 포인트로 볼 때 될 것 같으면 올해는 5G망 투자가 국내외로 증가할 것이고 또 이것이 좀 지속된다는 점, 여기 투자 포인트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그런 장비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글로벌 그런 장비 업체, 통신 업체와의 계약 가능성이 또 높아서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먼저 그 5G 현황부터 좀 살펴보면 사실 글로벌하게는 지금 24개 시장에서 5G 서비스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2025년이면 5G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5G 비중이 이만큼 높아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선제적인 투자가 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증권가에서는 2025년까지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투자 규모가 5G로만 한 1000조 원 정도가 쓰일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투자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역시도 일단 지연된 투자가 일부 재개될 전망인데요. 작년 말 기준 5G 기지국 수가 17만 5천여 개로 전체 통신망 중에서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향후 투자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5G에 대한 장비에 대한 그런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일단 네. 화웨이의 그런 제재 이후에 화웨이 장비 대신에 삼성전자 장비를 선택하는 이동 통신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말 버라이즌이 8조 원의 그런 삼성전자 장비를 구매한다고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일본 1위 통신업체 도코모, NTT 도코모, 그리고 이번에는 또 16일에는 지난 16일에는 캐나다 이동통신사 사스크넬 과의 장비 공급을 체결했는데 이 회사는 2010년부터 화웨이 장비만 사용했는데 5G 구축부터는 삼성전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 5G 투자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되는 원년이라고 쓰는데 네. 사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장비 업체들에게도 공급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5G 통신 장비주, 정말 오매불망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직은 관련주가 상승 추세를 탔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근데 삼성전자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한 그 종목만 지금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초가 공략할 종목은 뭘까요? 네,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올해 실적 개선세가 가장 돋보일 5G 장비주라고 저는 선택을 했는데요. 일단 작년 실적은 매우 부진했는데요. 사실 매출액이 18% 감소, 영업이익은 무려 91% 감소한 4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투자 지연에 따른 손실 뭐 이런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반도체 사업이라든지 ESS 사업 그리고 기타 사업에서는 매출이 좀 증가해서 다변화된 매출 구성이 이루어진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실적 상당히 좋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요. 실적 컨센서스만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09% 증가한 789억 원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장비 공급 계약을 지속적으로 성사시킨 것에 대해서 서진 시스템의 성장이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115억 원인데 이후에 2분기인 177억, 3분기 249억 등 분기별로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서진 시스템이 올해 하반기에 삼성 SDI의 2차전지 부품 공급을 시작할 전망인데 사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보면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11배 수준인데요. 유사업체 평균이 지금 19배 정도 수준의 점에서 저평가 상태에 지금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는 또 7.8배밖에 안 돼서 물론 추정치가 정확하겠지만 상당히 저평가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최근 기관의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한 달 누적 기준으로 지금 265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그중에 연기금이 111억 원을 순매수해서 수급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투자가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가는 전 62,500원으로 선정을 했는데 올해 예상 EPS 4,179원에 한 PER 15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서 62,500원, 손절가는 42,800원인데 성장이 일단은 뭐 손절은 한 10% 수준에서 좀 정해서 42,800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내내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 5G 통신 장비주. 아직은 좀 인내가 필요한 구간이기도 한데요. 서진 시스템이 상승 추세를 보여줍니다. 올해 실적 돋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5G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부품의 또 성장세까지 올해 주목되고 있네요.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